주말인 오늘과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각종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 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삼청동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. 비슷한 시간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도 태극기 운동본부 등 3개 친박단체 집회도 열립니다. 일요일인 내일 오후 1시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의사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.